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최근 우리 대학 인문 캠퍼스에서는 총장배 체전이 진행됐는데요. 체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의 진행이 미숙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총장배 체전과 관련해 한 학우분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증산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증산에 갔는데 그 의경분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총학한테 연결했지만 총학은 또 전원이 꺼져 있었대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서 그냥 기다리다가 그대로 그냥 그날 경기는 다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네 경기가 있었는데 한 경기당 30분씩 잡고 진행을 하는데 총 2시간을 빌렸대요. 경기가 길게 이어져가지고 저희 팀이 마지막 경기였는데 전반전만 뛰고 빌리는 대여 시간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수업도 못 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대기를 했거든요.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돌아오는 게 다음날 10분을 뛰러 또 다시 와라. 그래서 저희는 다음날 또 빼고 수업 10분 뛰러 또 가고 지난주는 계속 사실상 4일 내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한 단과대 소속 축구학회장은 학회원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고 교통비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해 총학생회 측에 교통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총학생회에게 이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총장배 체전에 있어 학우들의 불만에 대한 총학생회의 답변입니다. 25일 증산체육공원을 빌리지 못한 이유를 먼저 밝혔습니다. 은평구청에 연락한 후 평일 오후에는 사용자가 없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사전에 다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 죄송하단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개인 휴대폰이 고장난 상태라 25일에 연락을 받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외부 장소로 이동해 체전을 진행했기 때문에 중앙 동아리에 물품 지원비와 심판비를 기존보다 더 많이 지원했고, 따라서 추가적인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 모든 학과의 학우들이 참여하는 체전인 만큼 총학생회가 진행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MBS 뉴스 권민주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